북극 곰 휴이의 편지. 아유, 집안이 너무 썰렁한 걸. 따뜻하고 나무가 우거진 숲에 사는 코알라는 좋겠다. 그 순간 북극곰 휴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휴이는 곧바로 코알라에게 편지를 썼어요. 며칠 뒤 우체부 펭귄이 코알라에게 휴이의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코알라는 편지를 읽고 나서 유카리 나무 위로 천천히 올라가 휴이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했지요. 며칠 후 코알라가 보낸 소포가 도착했어요. 소포 안에는 편지와 씨앗, 애벌레가 들어있었어요. 우와, 정말 멋진 선물인걸. 휴이는 씨앗을 화분에 심고 애벌레의 집도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때 휴이의 배가 꼬르르 꼬르르. 그런데 음식을 먹어보니 꽁꽁 얼어 맛이 없었지요. 늘 맛난 음식만 먹는 태양곰은 참 좋겠다. 휴이는 얼른 태양곰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체부 펭귄이 꿀을 쩝쩝 먹는 태양곰에게 휴이의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그래, 휴이는 맛날 차가운 음식만 먹겠구나. 태양곰은 당장 휴이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했어요. 휴이는 태양곰이 보낸 꿀을 먹어보았어요. 이야, 이렇게 달콤한 꿀은 처음이야. 휴이는 아주 행복했어요. 하지만 곧 추위에 몸을 부르르. 판다에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을 물어봐야겠어. 우체부 펭귄이 대나무 숲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판다에게 휴이의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몸을 따뜻하게 녹이는 방법이라고? 판다는 벌떡 일어나 휴이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했지요. 엥? 꼬물꼬물 벌레들이 날 도와줄 거라고? 휴이는 누에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러다가 문득 척척박사 불곰이 떠올랐어요. 아마 불곰은 누에가 어떤 도움을 줄지 알 거야. 우체부 펭귄이 강가에서 연어를 잡고 있던 불곰에게 휴이의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저런, 휴이가 몹시 외로운가 보네. 불곰은 휴이가 걱정되었어요. 휴이는 불곰의 편지를 읽고서야 누에를 어디에 쓸지 알았어요. 또 불곰이 보낸 물고기를 보자 기분이 좋아졌지요. 물고기야, 오늘부터 널 퐁퐁이라고 부를게. 휴이는 어항에 담을 물을 떠오려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런데 밖이 너무 깜깜해서 발을 내딛기가 힘들었어요. 안경곰은 어두워도 잘 볼 수 있겠지? 우체부 펭귄이 높은 바위에서 쉬고 있는 안경곰에게 휴이의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너도 밤에 잘 볼 수 있게 도와줄게. 안경곰이 빙그레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근사해. 이젠 어두워도 문제없어. 안경곰이 보낸 반딧불이가 반짝반짝 빛을 내자 휴이는 아주 행복해 눈물이 어렸어요. 휴이는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친구들에게서 답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휴이는 한숨을 푹푹. 퐁퐁아, 친구들이 나를 잊었나 봐. 그때 갑자기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휴이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지요. 우와, 누가 이렇게 큰 선물을 보냈지? 휴이가 두근대는 가슴으로 상자를 연 순간 깜짝 놀랐지! 친구들이 상자 속에서 불쑥 나오며 까르르.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선물이야. 북극 하늘에 휴이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